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데뷔 전부터 가요계 안팎으로 관심을 받아온 임정희 씨가 지난 일요일 1집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열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데뷔 전부터 거리 공연을 통해 그 실력을 인정받았는데요. 그 인기 때문인지 인터넷 공지로만 쇼케이스를 알렸는데 많은 팬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대형 신인 임정희 함께 만나보시죠. 홍대 어느 골목에 주차장에서 열린 간소한 무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 추운데 되게 많이 오셨네요. 반가워요. 네, 지금 첫 곡 시작할 거거든요. 네, 준비되셨죠? 네, 되게 신나는 곡인데 한번 같이 가볼게요. 관객들의 조그만 호응에도 감격해하던 이 사람.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소문난 실력파 가수 임정희가 데뷔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YTN 스타 시청자 여러분. 예, 저는 임정희고요. 예, 여기 후끈후끈한 이 클럽은 저의 1집 발매 기념으로 저희 팬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거든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공연 저도 참 기대됩니다. 반갑습니다. 플래시몹 형식으로 이뤄진 쇼케이스 행사에는 온라인 공지만을 보고도 150여 명의 팬들이 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한 1집 앨범은 R&B와 힙합 그리고 펑키 리듬이 어우러진 흑인풍의 소울 음악으로 파워풀한 목소리가 돋보입니다. 사실 임정희는 홍대와 대학로에서는 유명 인사입니다. 가창력 하나로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던 그녀의 공연은 입소문과 인터넷을 통해 이미 많이 알려졌습니다. 제가 연습하면서의 연장선상이었는데요.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간간이 피처링을 하면서 이렇게 클럽 무대나 또 콘서트 게스트를 섰었는데 이런 게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별로 앨범 정규 앨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거리로 그냥 내가라도 관객들을 찾아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홍대에서 할 때는 그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제가 이제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하니까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쫓겨날 뻔도 했었고요. 또 대학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거기도 이제 극장도 많고 사람들이 많으신데 공연하는 팀도 많더라고요. 길거리 공연하는 팀도. 그래서 제가 그 속에서 공연하다가 이제 제가 그때 건반 하나랑 스피커가 하나밖에 없어서 다른 분들은 막 세네 개씩 두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막 힘주면서 뭐 다 해서 부르다가 목도 쉬고 그런 적도 있고 비도 오고 뭐 춥고 이런 거는 뭐 빨도 뭐 많고요. 그런 경우는. 예. 지금의 임정희를 만들어준 그리고 데뷔를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 짧은 글을 선보이며 살짝 벅찬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처음에 이렇게 써있네요. 저도 처음엔 아무도 뭐 거들떠보지 않았던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지지한다면 반드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임정희는 5년의 준비 기간 동안 쌓인 내공만큼 음악에 대한 확실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음악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좀 잘 몰라서 생소할 뿐이지 대중을 너무 의식해서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아티스트의 색깔이 없어지는 것 같고요. 아티스트와 대중들과의 거리는 너무 멀면 또 안 되고요. 가까운 거리에서 했을 때 어려운 음악도 아니고 예, 좀 관중들을 대중들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제가 몰아서인지 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쓴 것 같아요. 어려운 음악은 없는 것 같아요. 노래가 하고 싶어 무작정 거리로 나섰던 임정희.
이제 시작인데요. 앞으로 이제 저의 발전 가능성을 많이 보셔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지지해 주세요. 자주 여러분 앞에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임정이었습니다. 임정이는 이번 주 일요일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일산, 광주 등의 전국 거리에서 공연을 열며 팬들과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YTN 스타 이선영입니다.